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아기상어 올리. 우와, 놀이공원이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빨리 들어가서 놀아요. 빨리요. 올리, 천천히 가야지. 놀이공원에는 상어들이 많아서 혼자 빨리 가면 위험하단다. 다 같이 놀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나서 그만. 이제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다닐게요. 야! 잘 살려줘! 말처럼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했는데. 어? 뭐라고? 친구들이 상어 가족 찾는 걸 도와준다고? 친구들과 함께라면 사라진 가족들을 모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서 가보자.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온통 파란색 상어밖에 없어서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를 불러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무리 봐도 누가 아빠 상어인지 모르겠어.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제발 아빠면 좋겠다. 아이, 누구야? 누가 내 휴식을 방해하는 거야? 아저씨, 죄송해요. 저는 아빠를 찾고 있었는데 대관람차에 온통 파란색 상어가 가득해서 누가 아빠 상어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빠 상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고, 아기 상어였구나. 아빠 상어를 분명 이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다른 칸을 한번 찾아볼래? 네, 아저씨. 감사합니다. 꼭 아빠 상어를 찾으면 좋겠다. 어, 올리? 올리 목소린데? 올리야! 아빠는 여기 있어! 어? 친구들, 혹시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분명 아빠가 나를 부르는 소리였는데. 아빠! 제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아이고, 우리 올리가 많이 놀랐구나. 상어들이 너무 많아서 순식간에 대관람차까지 휩쓸려왔지 뭐야. 아빠를 찾아서 다행이에요. 아빠는 대관람차에서 다른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올리는 다른 놀이기구 근처를 찾아봐 주겠니? 네, 아빠. 친구들! 우리 여기서 엄마 상어를 같이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혹시 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까? 엄마? 아,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응? 찾았다! 엄마! 아, 이게 뭐야? 휴지잖아. 그만, 그만! 휴지가 계속 나와. 아유, 누구야? 어? 누가 내 휴지를 다 가져간 거야? 죄송해요. 분홍색 휴지가 흔들리길래 엄마인 줄 알았네. 엄마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혹시
혹시 저 분홍색 꼬리가 엄마 상어? 엄마! 얼마나 찾았다고요? 올리, 미안. 너를 잃어버린 줄 알고 엄마도 정말 놀랐어. 이렇게 찾아서 다행이야. 아, 그런데 올리, 엄마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우선 화장실을 다녀올게. 혹시 그동안 남은 가족들을 찾아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엄마. 걱정 마세요. 우와, 솜사탕 너무 맛있겠다. 아이스크림도 있네. 딸기맛, 초코맛, 바닐라맛 다 맛있을 것 같은데 뭐부터 먹지? 아차차!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할머니 상어부터 찾아야 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서 할머니 상어 목소리가 들려. 친구들, 저쪽으로 가보자. 어? 도둑 할머니 상어잖아. 도둑이야, 도둑! 여기 도둑 있어요. 도둑이 풍선 훔쳐가요. 아기 상어야, 고맙구나. 덕분에 풍선 도둑을 잡았어. 안 돼! 이 아기 상어, 두고 보자! 풍선 도둑도 잡았으니까 이제 진짜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계시니까 안경 쓴 주황색 상어를 찾아보자. 저기 안경이 보여.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할머니 상어. 할머니, 제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올리 왔구나. 마침 너에게 줄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었단다. 무슨 맛이 제일 먹고 싶니? 우와, 저는 달콤한 초코 아이스크림이요. 친구들, 우리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상어를 찾으러 가보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상어만 찾으면 되는데. 친구들, 이번에도 도와줄 거지?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할아버지라면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실 거야. 어? 할아버지가 아니네. 아기 상어야, 너도 같이 춤추지 않을래? 저는 할아버지를 찾고 있는 중이라서요. 할아버지를 찾으면 다 같이 재밌게 춤춰요. 그래, 꼭 할아버지와 함께 춤추러 와야 해. 응? 어? 저기 연두색 상어가 있다. 할아버지 상어가 분명해. 어? 에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상어 풍선이었네. 우리 할아버지는 흥이 많으니까 저기 춤추고 있는 상어가 할아버지 상어일 거야. 야호! 드디어 다 찾았다. 올리야, 같이 춤추자. 엄마, 아빠, 할머니, 어서 와서 같이 춤춰요. 신난다. 친구들, 고마워. 친구들이 함께 노래를 불러준 덕분에 놀이공원에서 가족들을 찾을 수 있었어. 친구들, 고마워. 그런데 가족들을 찾느라 놀이기구를 하나도 타지 못했어. 올리, 이제 가족들도 다 모였으니 지금부터 신나게 놀면 되지. 대관람차,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다 타는 거야. 맛있는 간식도 먹고 다 같이 춤도 추고. 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놀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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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